세월호가 우여곡절 끝에 운반선 위에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. 이 얘기는 세월호가 곧물 밖으로 온전히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. 인양은 구분능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. 빠르면 사나흘 뒤 목포신항을 향해 다시 항해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고정현 기자, 바지선과 세월호가 완전히 분리됐습니까? 네, 제 뒤로 반잠수식 운반선에 실린 이 세월호 선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보시는 쪽은 세월호 갑판 쪽인데요. 이 세월호 선체 3분의 2가량이 이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오후 10시쯤이면 완전히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오늘 재킹 바지선과 세월호 선체 분리 작업이 시작됐고, 지금은 완전히 끝이 난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잠수식 운반선이 홀로 세월호 선체를 떠받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세월호에서 와이어 66개를 제거하는 작업이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는데요. 세월호 선체와 바지선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6시쯤 완전히 분리됐습니다. 이제부터 반잠수 상태인 운반선이 위로 올라갑니다. 9m까지 부양해도 세월호 선체는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오는데요. 운반선은 16m까지 올라온 뒤 세월호 안에 있던 바닷물과 남은 기름을 배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. 해양수산부는 배수 작업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이르면 오는 28일, 즉 다음 주 화요일에 세월호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10시간 정도면 목포신항에 도착할 수 있지만 그뒤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. 공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일단 목포 신항 부두에 접안한 후에 목포 신항 그 철제 부두로 이동하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철제 부두 위로 세월호가 올라서면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해역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